반갑습니다. 3300제 중1 과정이고 우리는 58페이지의 메이, 조동사 메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오늘 좋겠네요. 글이 짧아. 그지? 배울게. 첫 번째 메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동사의 원형입니다. 뜻이 두 가지입니다. 뭐뭐 일지도 모른다, 추측. 두 번째가 뭐뭐 해도 된다, 허가. 허가일 때 can으로 바꿀 수 있다. 근데 좀 알아두세요. 이제 나중에 그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부 가면 이 추측일 때 might를 쓰기도 합니다. 원래 might는 may의 과거형이거든요. 시제일치를 할 때도 쓰고 그냥 추측일 때는 may를 써도 되고 might를 써도 된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뭐일지도 모른다 할 때 확률이 한 50%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She may come to the party. 그녀가 파티에 올지도 몰라.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. My sister may be at home. 자, 비동사 보입니까? 이다죠. 아니면 있다죠. 내 여동생은 집에 있을지도 몰라. 이럴 때 추측으로 많이 씁니다. 특히 비동사일 때는 추측으로 많이 쓰여요. You may sit here. 너는 여기에 앉아도 좋아. 이거는 허락이죠. 허락. 허가. 그지? 이 두 개는 추측. 이렇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제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됩니다. 뒤는 당연히 동사의 원형이다. She may not come to the party. 그녀가 파티에 안 올지도 몰라. 추측한 거죠. You may not sit here. 너는 여기에 앉으면 안 돼.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. 불허.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의문문에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다. May I?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? 이렇습니다. May I borrow your eraser? 내가 너의 지우개를 빌려도 될까? I로 물었으니까 you로 대답한 거죠. Yes, you may. No, you may not.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. 뭐 해주시겠어요? May you? 이런 표현은 없어요.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. 기억해 주세요. 자, 허가와 추측 중에서 자, 이번 보십시오. You may come in. 너 들어와도 좋아. 허가죠. You may drive my car. 너 내 차를 운전해도 좋아. 허가네요. She may be sick now. 비동사 보이죠? 아플지도 몰라. 추측입니다. 밑에 보시면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may와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합니다. 곧 비가 올지도 몰라. 조동사이기 때문에 may를 먼저 쓰고 뒤에는 동사 원형 쓰고 곧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오케이,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. 바이바이.